마드로서 좀 잘 풀어줘야겠죠. 그렇죠. 오세근 사드 패스 세메나. 아, 이 패스 김선영의 공격이 하나 나와야 돼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 간격을 적중합니다. 바운드 패스 문성호 쪽으로 넣어줍니다. 오세근. 아, 아, 또 하나의 턴오버예요. KBC 네. 다시 간격을 적중차가 됐습니다. 라페스. 아, 아, 또 한 번의 턴오버예요. 아, 지금 미스가 지금 턴오버 사건 따두라는 세 개 나오거든요. 그렇죠. 아, 그리고 김선영이 달립니다.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정리할 필요가 약합니다. 코너 활짝 열립니다. 아, 1년 얘는 왜 여기 서 있냐고. 나와서 잡아줘야 나올 때 페널티 정도 하고 또 볼 잡으면 적극적으로 나와서 잡아줘. 그리고 잡으면 시구들이 가다가 또 서 있지 말고 보이는 대로 나와서 잡아줘. 찬스나 한번 던지고 적극적으로. 그러면 아예 그냥 빠른 트랜지션을 가서 그냥 게임 부수든가. 그러면 완전 정리가 된 상태에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포지션들이 다 엉망이에요. 지금 예. 포지션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스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아,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KBC의 턴오버가 3쿼터에 3개. 그 이후에 SK가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또 이 노인즈 중에 한 명 허일영 선수를 또 믿고 있습니다. 박전탐이 아, 지금 찬스 이제 쏘았어야 되죠. 이걸 안 쏘하게 되면은 빼앗기 쏩니다. 베이스라인 점프! 깔끔합니다. 문성권 리턴. 반대 코너 비었죠 지금. 예. 아, 보지를 못해요. 패스가 걸렸어요. 예. 아, 보지를 못해요. 패스가 걸렸어요. 도와줍니다. 최성원 쪽으로 박지웅 선수가 파울로 끊습니다. 지금 탑에서 볼을 잡았을 때 박지웅 선수가 반대 코너에 비고 있는데 이 상대를 전체적인 코트 비전을 지금 보고 있어요. 예. 예. 지금 오세근 선수가 선수들과 이야기하면서 지금 위치를 한번 조정을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한번 했거든요. 4명쯤 들어가고 있는 KBC 아반도가 빠져나갑니다. 김선영 코너 패치션 최성원 샷점 들어왔어요. 문성권 박재훈 오세근 쪽으로 스핀 뒤쪽 건너줍니다. 날려보냅니다. 아, 라인이 안 좋아요 지금. 오세근 그렇죠. 혹시 마땅치가 않아요. 오세근 더노라운드 페이드어웨이 안 들어갔어요. 사메모니 네. 리바운드 최성입니다. 역대 드롭존을 계속 쏘았기 때문에 이번에 파울 아니었어요. 수비 성공하는 KBC입니다. 빨리 깨부셔야 돼요. 아, 또 다. 지금, 아, 지금은 최성원 선수의 파울이에요. 한 두 개 정도 해서, 아, 드롭점 패턴을 좀 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배병준 45도 점점 빗나갔어요. 리바운드, 네, 원희가 가져갑니다. 석점 이번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원희가 주워들었어요. 인사이드 샷! 샤밀 원희! 단코트에 제가 조심하라 그랬죠. 예. 단코트에 많은 점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까지요. 아반도 킥아웃 급합니다 지금. 박지훈 최성호 달고 들어갑니다. 인사이드 레이업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SK! 전력적으로 와이드 오픈 석점 이대나 리바운드 최부겸 풋백 득점. 예. 여기 맨투맨하고 틀려서 코너에 박혀있으면 안 된다니까. 주면 사이사이 잘라주고 헬프하면 서있지 말고 움직여서 박지훈 아반도에게 다시 박지훈 아반도 파고듭니다. 그리고 점퍼 아반도 득점. 아, 이게 되네요. 박동삼 이후에 공격 성공하고 있는 KGC입니다. 원이 쪽으로 페이스업 원이 플러터 립콕과 19 확실하게 이 장점들을 잘 살리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SK는 예. 반면에 KGC는 그 장점들도 안 나오고 있고요. 예. 박재윤 미스매치입니다. 한 점에서 들어갑니다. 스페맨 쏩니다. 석점! 네, 좋아요. 오랜만에 스페맨의 득점이 나옵니다. 최성호 쪽으로 스페 활용합니다. 공간이 열렸어요. 최성호의 점퍼입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최부경! 최부경 선수 2준 1 다 해주고 있죠 지금.
64-52. 위치 선정이 안 좋죠, 지금. 네. 하만도. 박대훈. 석점. 길었어요. 리바운드 최성원. 김선영. 코너 쪽으로 캐치 샷. 석점 짧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헤이. 스크린. 원인 쪽으로. 탑에서의 홈에서 자매 원인. 대명주 날려보냅니다. 사이드 스텝백 석점 짧았어요. 리바운드 원이 제대로 된 4개의 파울자로 5만원 됐다죠 공격은 최대한 딜레이야. 공격 완전 딜레이에서 1분 30초 버텨달라는 얘기야. 선생님 알겠지? 바꾸려고 얘기를 했는데 오마리 선수가 자기가 좀 더 뛰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미 이제 바꾸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타임은 늦었는데 이제 본인이 하겠다 그러니까 한 1, 2분만 더 보자고 코칭 스태프하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멀로 선수로 바뀌면서 얘기하셨듯이 좀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았나. 오재현 직접 파고드는 선택입니다. 바운드 패스 송창룡 덤샷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아반도. 네. 1분 30초 좀 버텨달라는 얘기야. 네. 배준영 바로 맞고는 오재현입니다. 배준영 멀로의 스크린 스위치 배준영 2초 블록샷. 그런데 아반도가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예. 네. 이번에 공격이 성공이 됐기 때문에 3쿼터 좀 기대해볼만 하고요. 지금 SK는 어떻게 됐든 파울 하나를 더 사용을 했었는데 못 쓰고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아무튼 두 팀 다 3쿼터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67-56 SK가 앞서가서 마무리했습니다. 잠시 후에 파이널 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